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종원의 역학골프 강의 주제는 골프공 압축지수 100년사입니다. 골프공의 압축지수는 골프공의 압축 강성을 나타내는 임의의 숫자로 약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아직도 골프공에 인쇄된 번호색이 압축지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위 그림은 가늘고 긴 고무줄로 핵을 칭칭 감은 공이 유행하던 20세기에 고무줄의 장력 크기에 비례하는 골프공 압축 강성을 번호 색으로 구분하고 경기자의 헤드 속도와 연동시켜 압축 지수를 부여한 예입니다만 다중겹 골프공이 감은 공을 완전히 대체한 지금은 굳이 압축 지수를 번호 색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편, 골프공의 압축 강성과 경도를 흔히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엄밀하게는 다른 물성치입니다. 표피, 중관층과 핵으로 이루어진 가장 보편적인 삼겹 골프공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하지요. 압축 강성 시험에서는 표준 압축 하중을 가했을 때 전체 골프공의 변형이 작으면 압축 강성이 크고 변형이 크면 압축 강성이 작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표준 하중 대신에 정해진 크기의 압축 변형에 필요한 하중이 크면 압축 강성이 크고 필요한 하중이 작으면 압축 강성이 작다고 합니다. 이때 가하는 하중이나 변형이 실제 골프공이 크게 찌그러지는 충격 상황을 대변해야 하므로 압축 강성을 최적 강성이라고도 부릅니다. 한편, 압입 경도 시험은 보통 골프공 소재의 딱딱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끝이 뾰족한 압입자를 일정 높이에서 떨어뜨린 후 튀어 오르는 반발 높이 또는 압입자의 일정 하중을 가했을 때 소재 표면에 남는 아픈 크기의 역수로 경도를 나타냅니다. 즉, 경도는 골프공 구성 소재 표면의 딱딱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골프공의 회전 특성이나 마모 및 긁힘 등에 대한 표피의 부드러운 정도 또는 내구성을 측정하는 데 주로 이용됩니다. 드라이브 타구보다는 퍼팅이나 웨지 타구 시 충격 상황을 대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부드럽다, 단단하다, 딱딱하다 등 경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압축 강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경도와 압축 강성을 구별하자면, 경도는 골프공 소재의 표면 강성을 표시하며, 긁힘, 아픈, 마모 등 국부적 집중 하중에 대한 표면 변형 저항력으로 열처리 코팅 등으로 압축 강성 변화 없이 표면 경도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압축 강성은 골프공의 최적 강성으로 압축 하중에 대한 전체 골프공의 변형에 대한 저항력입니다. 압축지수는 100년 전 압축 강성에 따라 PGA가 부여한 0에서 200 사이의 숫자로 표준화와 측정 정밀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압축 강성 대신 흔히 잘못 사용하는 공학 용어인 압축 강도는 시험편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압축 하중을 뜻합니다. 골프공의 컴프레션은 컴프레션 넘버 또는 컴프레션 밸류의 약어로 골프공의 압축 강성에 부여한 임의의 숫자이므로 압축 지수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1920년대에서 1990년대 말까지 유행한 감은 공은 그림처럼 유체나 고체 핵을 팽팽히 잡아당긴 고무줄로 칭칭 동여맨 후 표피를 씌워 제작하는 삼겹 골프공입니다. 1990년 이전에는 미국 골프협회가 공인한 미국공과 영국 골프협회가 공인한 직경이 1.5mm 작은 영국공이 혼용되었는데, 1928년에 PGA가 이두 공의 크기 이외에 압축 강성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라파엘 아티에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개발을 요청했는데요. 아티는 우선
감은공의 공속도가 공의 압축 강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PGA는 특정 압축 하중에서 골프공의 변형이 없으면 200, 최대 0.2인치 변형하면 0이 되도록 골프공의 변형에 반비례하는 0에서 200 범위이면서 공식 대회용 골프공의 압축치수 보통 범위는 70에서 110, 선호 범위는 80에서 100이 되도록 소위 PGA 압축지수를 제한하고 이를 반영한 시험기 개발을 의뢰하게 됩니다. 라파엘 아티는 미국 프랭크 헨리 리차드 회사 소속 기술자이며 발명가로 당시 이미 골프계에서도 그 명성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1920년대에서 1970년대를 풍미한 336개로 이루어진 8면체 딤플 형상과 감은공의 고무줄 권선기를 발명했습니다. 1928년에는 앞서 PGA가 요청한 PGA 압축지수 시험기를 개발했고, 1942년에는 성능이 향상된 골프공 압축 시험기를 특허 등록했고, 1948년에는 아티 엔지니어링 회사를 설립하고 골프공 성형기 및 압축 시험기를 제작했습니다. PGA 또는 아티 압축 시험기라고 불리는 장치는 사절 기구인 피스톤 크랭크 기구와 복잡한 스프링 하중 장치를 이용한 순수 기계식 압축 시험기로 예압된 스프링의 변형만큼 압축력이 변할 때 스프링의 변형을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하는 휴대용 장치입니다. PGA의 요청으로 라파엘 아티가 1928년 제작한 골프공 압축 시험기로 압축지수 10에서 50은 오렌지색, 50에서 70은 녹청색, 70에서 90은 적색, 90에서 110은 흰색으로 구별하고 있죠. PGA가 지식재산권 소유자로 제작은 라파엘 아티가 근무하던 뉴욕 소재 FH 리차드 회사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압축지수는 PGA가 임의로 설정한 숫자로 당시 골프 경기장의 헤드 속도를 마일 퍼 아워 단위로 반영한 것입니다. 아티가 1940년 출원해서 1942년 등록한 미국 특허로 업그레이드 되기는 했지만 기계 장치의 원리나 압축 지수 범위는 PGA 시험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압축 지수 30에서 50 구간의 색을 녹색, 50에서 70 구간의 색을 청색으로 변경한 점이 특이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이 측정기의 자세한 작동 원리는 이 강의 맨 끝, 부록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1948년 이후 아티 엔지니어링에서 제작 판매한 아티 골프공 압축 시험기 실물 사진으로 압축 지수 구간을 다섯 가지 색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입니다. 각 구간 간격이 20으로 비교적 넓은 이유는 당시 기계식 시험기 자체의 측정 정밀도 문제와 함께 시험 대상인 골프공의 품질 불균일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아티 시험기의 가장 큰 단점은 일정 압축력에서의 골프공의 변형량에 따라 압축 강성을 측정하지 못하고 압축력이 변형에 연동하여 변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압축 지수가 10이 큰 골프공이 받는 압축력은 10파운드만큼 더 커집니다. 한편 인장 압축 시험기 등 시험기 전문 제작사인 루일 브라더스 테스팅 모션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여 일정 하중인 200파운드를 가한 상태에서 골프공의 변형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지수화했는데 이를 루일 지수라고 합니다. 아티 시험법과 비교해서 매우 간단한 장치로 일정 하중에서의 변형을 측정하므로 직관적이고 보편적인 표준 시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아티 시험기처럼 휴대용 장치는 아닙니다. 루일 지수는 200파운드 하중에서 인치 단위로 측정한 골프공의 변형에 1000을 곱한 값입니다. 루일 지수는 압축 강성의 역수로 기존 PGA 압축 지수로의 변환 문제가 대두됩니다. 지금은 측정 기술의 발달로 표준화된 기계적 물성치의 정밀 측정 시험기가 보급되어
Wales에서도 기계식이 아닌 전자동 디지털 시험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측정 장치를 갖춘 성능이 향상된 RT 시험기도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구가 난해하고 표준 시험기와의 호환성과 정밀도 문제가 있지만 오래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휴대와 조작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아직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얼 시험기와의 호환성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대신 RT 지수가 80 이상인 경우에는 RT 지수는 160 빼기 리얼 지수의 경험식을 이용하여 RT 지수로 변환합니다. 감은공이 유행하던 시절에 일부 제조사에서 골프공의 압축지수를 번호 색으로 구별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번호 색이 녹색이면 압축지수 70의 여성용, 청색이면 압축지수 80인 청소년이나 시니어용, 적색이면 압축지수 90인 아마추어용, 흑색이면 압축지수 100에서 110인 프로 선수용 등으로 구분한 방식은 RT 시험기의 압축 지수 구간에 배정된 색 배치 순서와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감은공과 함께 오래전 사라진 압축 지수 표시 방법입니다. 한편, RT의 336개 팔면체 딤플 형상의 감은공이 유행하던 1970년대까지는 압축 지수 80은 느린 헤드 속도용, 90은 보통 헤드 속도용, 100은 빠른 헤드 속도용으로 인식되었고, 딤플 형상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활발하던 1970년대 이후는 타이틀리스트 골프 제조사인 아쿠시넷이 압축지수 100인 경우는 이름과 번호를 모두 흑색으로, 90인 경우는 이름은 흑색, 번호는 적색, 또는 이름은 적색, 번호는 흑색으로, 80인 경우는 이름과 번호를 모두 적색으로 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하는 일부 경기자들이 아직도 압축지수와 번호나 이름의 색을 잘못 연동시키기도 합니다. 감은공이 유행하던 20세기에는 헤드 속도와 결부하여 70에서 110 범위, 특히 80에서 100 범위의 압축지수를 갖는 골프공이 대세였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감은공을 다중 겹 골프공이 완전히 대체하면서 헤드 속도와 압축 지수 관계에 대한 종전의 상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오랜 관습을 깨고 윌슨과 캘러웨이가 주도하여 압축 지수가 작은 골프공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감은공 시절의 압축 지수와 헤드 속도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캘러웨이는 부드러움을 강조한 크롬소프트 브랜드 이미지를, 윌슨은 압축지수가 겨우 29밖에 안 되는 2겹 듀오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부드러운 골프공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3겹 감은공을 대체해서 등장한 다중겹 골프공의 표피, 외부와 내부 중관층, 내핵과 외핵의 소재, 두께, 경도, 비중 등의 조합을 최적화하여 압축 지수는 작으면서도 비거리나 회전 특성을 향상할 수 있게 되면서 헤드 속도가 90마일 퍼아워인 경기자에게는 압축 강성 90인 골프공이 적절하다는 등의 압축 지수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압축 지수 30인 골프공이 세상에 없는 드라이버 헤드 속도 30마일 퍼아워인 경기자를 위한 공이 아니기 때문이죠. 현재 출시되는 골프공의 압축지수 범위는 30에서 120으로 매우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넓어진 이유로는 압축 강성이 작은 골프공이 개발된 데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조사마다 다른 새로운 압축지수 측정 방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압축력의 범위도 100에서 300파운드, 압축 변위도 0.08에서 0.17인치로 다양합니다. 측정 방법에서도 기존의 RT법에서는 압축력과 변위가 가변인 반면 압축력을
200이나 250파운드로 고정하고 측정한 변형을 이용하여 압축 지수를 계산하거나 반대로 0.1인치 변형에 필요한 압축력을 측정하여 압축 지수로 환산하는 방법 등 표준화가 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아티 시험기 이외에도 다양한 측정 방식을 채용한 개인 휴대용 압축 지수 측정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티 측정기가 측정할 수 있는 압축 지수 범위는 0에서 200이지만 주로 70에서 110으로 압축력 범위가 370에서 410파운드로 큰 차이가 없지만 압축 지수 30에서는 330파운드로 큰 차이가 생길 뿐 아니라 음의 압축 지수는 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압축 지수에 따라 압축력이 달라지는 아티 측정기의 한계 때문으로 이를 해결하고 표준 시험기와의 호환성을 고려해서 리얼 지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위에는 윌슨사에서 압축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200파운드 압축력에서 변형을 측정하여 압축 지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때에 따라서는 음의 압축 지수를 갖는 골프공이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아티법, 200파운드 일정 하중법, 0.1인치 일정 변형법과 참고로 루일법을 같은 골프공에 적용할 때의 압축 지수를 비교했습니다. 우선 루일법에 0.1인치 변형을 적용하면 루일 지수 100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루일 지수를 이용하여 아티 지수를 환산하면 약 50이 되고, 이는 340파운드에서 0.16인치 변형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일정 하중법에 0.1인치 변형을 적용하면 압축 지수 80, 일정 변형법에 200파운드 하중을 적용하고 이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90의 지수를 얻게 됩니다. 즉, 간단한 환산 경험식을 이용한 아티 지수와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기존의 아티법 기준 새로 도입하는 일정 하중법과 일정 변형법 모두 압축 지수를 과대 추정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골프공 제조사마다 다른 측정 방법으로 제시한 압축 지수의 직접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200파운드 하중을 가하거나 0.1인치 압축해서 얻은 골프공의 압축 강성은 주로 핵 소재 특성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압축 강성이 큰 골프공은 표피와 진간층과 비교해서 핵이 단단합니다. 타이틀리스트 프로 V1X, 브리지스톤 투어 BX, 캘러웨이 크롬소프트 X는 압축 지수가 큰 골프공입니다. 캘러웨이 크롬소프트 X처럼 골프공 이름에 소프트라고 쓰여 있지만 압축 지수가 반대로 큰 경우도 있습니다. 압축 지수가 큰 골프공의 단단한 핵 위에 매우 부드럽고 얇은 우레탄 표피나 중간층을 두면 고회전 골프공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압축 강성이 작은 골프공은 반대로 표피와 중간층과 비교해서 핵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캘러웨이 슈퍼소프트, 윌슨 듀오, 스릭슨 소프트 휠, 브리지스톤 투어, BRXS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핵의 압축 강성이 중요한 드라이브 타구에서는 공속도가 저하하여 비거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만 표피 경도가 중요한 아이언 타구에서는 회전 속성은 나쁘지만 비거리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단한 아이언 오머 표피와 부드러운 핵으로 이루어진 이겹 골프공은 저회전 특성을 보입니다. 골프공의 압축 지수와 회전 및 탄도 특성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골프공 압축 지수에 대한 유래, 시험기 구조, 측정 방법 등을 고려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골프공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압축 지수 정의와 측정 방법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절대 비교는 불가합니다. 표준화가 실패하여 제조사별로
제각기 다른 샤프트 굽힘 강성이나 아이언 클럽 번호별 사양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같은 시험기라도 조작 방법과 골프공의 품질 불균일에 따른 측정 편차가 의외로 큽니다. 둘째,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기계식 아티 시험기는 원래 좁은 압축지수 범위에 적용되도록 개발되었는데 갈수록 그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압축지수 측정에 대한 적합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초기 가문공 시절 헤드 속도와 연동해서 부여한 압축지수가 현대도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1세기 들어와 가문공 대신 다중 겹 골프공의 다양한 성능 향상으로 압축지수와 헤드 속도를 연동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근래에는 압축지수를 타구감 또는 회전 특성과 연동시키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아티 시험기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년 전 측정 기술 관점에서 보면 변형보다는 힘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티 시험기에서는 변형을 다이얼 게이지로 직접 정밀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힘을 측정하기 위한 간접 방법으로 1인치 변형에 1000파운드 힘이 필요한, 즉 스프링 상수가 1000파운드 퍼 인치인 정밀 스프링을 제작한 후에 0.2인치 예압한 스프링을 고정 틀에 가두고 골프공을 스프링 하단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피스톤 크랭크 기구를 이용하여 위로 0.3인치 밀어 올립니다. 스프링 하단이 고정된 틀에서 위로 밀려 올라가려면 200파운드 이상의 힘이 필요합니다. 스프링 하단이 고정된 틀에서 0.1인치 밀려 올라가려면 추가 100파운드 힘이 필요해서 총 300파운드의 압축력이 필요하고, 이때 공의 압축 변형은 0.3 빼기 0.1은 0.2인치가 됩니다. 이 상태에 압축지수 0을 부여합니다. 즉, 300파운드에서 0.2인치 변형하는 골프공은 매우 부드러운 공으로 분류합니다. 만약 스프링 하단이 고정된 틀에서 0.2인치 밀려 올라가면 공의 압축 변형은 0.3 빼기 0.2는 0.1인치가 되고, 이때 스프링이 골프공에 가하는 압축력은 400파운드로 커지고, 이 상태에 압축지수 100을 부여합니다. 즉, 400파운드에서 0.1인치 변형하는 골프공은 매우 단단한 공으로 분류합니다. 스프링 하단이 밀려 올라간 거리 X는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합니다. 참고로 이 강의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상 이종원의 역학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